미국 서부의 한 도시에서 사자 탈춤과 풍물놀이 등 한국 전통 문화를 선보이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접하기 힘든 우리 전통 예술을 동포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준비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최은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장단에 맞춰 사자 탈춤이 펼쳐집니다. 이번엔 꽹과리와 징, 장고 등 전통 악기를 든 풍물 놀이패가 입장하고 머리에 상모를 쓴 상쇄가 상모 흔들기를 선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 와인 도시 리버모어에서 열린 한국 전통 문화 축제입니다. The guy moving the thing with the head and the plates, the spinning plates. That's what we saw. Our son is Korean. Oh. We adopted him from Korea 25 years ago. Oh, so, really? Yeah. So we were so we're interested always interested in yeah. learning more. Yeah, oh, yeah. About the culture. I like the fact that it's for all ages, mm-hmm. and I think kids and adults get exposed to culture. Mm-hmm. I think having the ability to have everyone from the community come out mm-hmm. and get to experience it is just a wonderful thing.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이들은 현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한인 청소년들.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비영리단체 한사모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며 한인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된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리더로서 잘 선다면 한국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네, 좀 아이덴티티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좀 헷갈렸는데 한사모로 좀 더 클리어해졌어요. 한사모가 주로 선보이는 무대는 풍물놀이와 사자탈춤, 부채춤 등 한국에서도 흔히 접하기 어려운 전통예술. 학업으로 한창 바쁠 나이지만 공연을 앞두고선 밤늦은 시간까지 모두 구슬땀을 흘립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공연 완성도도 높아 지역 축제마다 한국을 대표해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우리 전통 문화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한인 청소년들이 사명감을 더 느끼는 이유입니다.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풍물팀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뭐 꽹과리, 북, 장구 같은 거에 대해서 배울 일이 없었어요. 황긋하고 사자탈춤 같은 거는 아직 외국인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그거 갖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유닉 같은 네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차세대들이 한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시작한 문화 공연은 이제 지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며 한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리버모어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